계속해서 4월 15일부터 4월 21일까지 말띠 주간 운세 하겠습니다. 네, 술에 둔 상효라는 괴가 나왔어요. 네, 수는 구덩이 감에서 파생된 물이고요. 네, 이것은 천둥번개를 뜻하는 뇌를 뜻합니다. 뇌를 얘기를 하고 상효는 이제 거의 완성이 된 괴 효를 나타내거든요. 네, 술에 둔이 나왔어요. 네, 말띠분들은 거의 진짜 고생이 끝나가고 있습니다.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이번 주간에는 내가 더 잘 되기 위한 어떤 산고의 고통, 고통도 그냥 고통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한 고통이에요. 성장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. 아, 제 취업이 왜 이렇게 안 될까? 내가 가고 싶었던 어떤 장소가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? 너무너무 감내하신다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고 겨울이 유난히 길었던 때였어요. 말띠분들 주간운세 특히 이번주는 좀 희망적이세요. 예, 지금 이게 상효가 나왔다는 거는 거의 마지막에 다 왔다는 얘기거든요. 그리고 이 입장과 이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모를 정도로 고통이 컸다고 해요. 이 괴에서도 나오지만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조차 없는 공감을 또 받을 수조차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들이었고 정말 내가 바라고자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돼요.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도 정말 아무 말 안 해요. 많이 힘들었지 라고 손을 내밀어 주실 것이고 뭐 매매가 안 된다거나 이사가 잘 안 풀린다거나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았다거나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돈을 못 받고 있어요. 이것도 역시 주변에 도움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은 생각 외로 선뜻 그분들께서 도움을 받아주실 거고 또 의외의 귀인들이 또 나타나요. 주변에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그래요. 막힌다고 해서 그냥 막히는 게 아니라 의외의 장소에서 귀인이 도와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또 밥도 사주고 그런 힐링이 좀 들어오는 해예요. 들어오는 주간이에요. 힘을 내셔야 되는 주간이고 희망적이에요. 점점 제가 작년부터 말띠분들 리턴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거의 다 왔거든요. 정말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자리, 행복할 수 있는 장소 멀지 않았습니다. 말띠분들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힘내세요. 감사합니다.